56쪽 교과서 속 핵심 어휘. 자, phrases. 자, a couple of 하면 둘의, 두 사람의, 또는 두어 명, 두어 개의. At first, 처음에는 at one time. 요거 한 번에, 한꺼번에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at a time도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 be good for 하면 어디 어디에 좋다. be good for your health. 건강에 좋다. 자, 우리 be good at도 있죠. 요건 뭐였습니까? 무엇을 잘하다. 이런 의미에서 이것도 비교해 주세요. check out, 확인하다. cheer up, 무엇을 기운나게 하다. 또는 격려하다. come from, 어디 어디에서 나오다. each other, 서로 서로. 자, 우리 보통 이제 두 명일 때 each other, 셋 이상일 때 보통 one another 이렇게 하는데, 구분 없이 쓰기도 합니다. 둘다 서로 서로.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for instance, 예를 들어서, get into 어디 어디에 들어가다, get into, enter, 그렇죠. 이런 의미가 되겠고, give a talk, 연설하다, 강연하다, go on a vacation, go on vacation, 휴가를 가다, good harvest, 풍작. happen to, 우연히 뭐뭐하다. happen to, 동사원형. keep ing, 동사 원형에다가 ing, 즉 동명사가 되는 거죠. keep ing, 동명사. 계속해서 뭐뭐하다. 자, 이건 이제 동명사가 되는 거죠. look at 뭐뭇을 보다. once all life, 평생. all one's life, 같은 말. open up, 마음을 터놓다, 마음을 열다. wait in line, 줄 서서 기다리다. wish for, 기원하다. words inside. 자, 보니까 형용사에다가 전미사 뭐뭐니스를 붙여요. 그러면 얘는 명사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 단어 뜻다 기억하세요? dark, 어두운. darkness, 어둠. 형용사, 명사. 자, 형용사, 명사. 이렇게 됩니다. 자, kind, 친절한. kindness, 친절. sad, 슬픈. sadness, 슬픔. ill, 아픔. 아픈. 형용사, illness, 아픔. 질병. rude, 무례한. rudeness, 무례함. weak, 약한. weakness, 약함. 그 다음에 형용사가 y로 끝납니다. 자음 y로 끝나면 이거 우리 늘 하던 공식 그대로잖아요, 그죠? 자음 y면 y를 i로 고쳐주고 ness. handy 하면 편리한이라는 뜻인데, 자, y를 자음 y이기 때문에 y를 어떻게 i로 고쳐주고 ness, 즉 handiness, 편리함. lazy, 게으른. laziness, 게으름. lovely, 사랑스러운. loveliness, y를 i로 고쳐주고 yes, 사랑스러움. happy, happiness. lonely, loneliness, loneliness. noisy, noisiness. 이렇게. 시끄러운, 시끄러움. 외로운, 외로움. 행복한, 행복. happiness. 그래서 특별한 거 없으면 보통 ness 붙이면 되는데, ness만 붙이면 되는데, y를 끝나는 경우에는 이렇게, 어떻게? y를 i로 고쳐주고, ness, ness를 붙여줍니다.
자, 그 다음에 경영풀이 한번 가볼게요. attend 참석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참석하다. go to an event. 어떤 행사에 가는 겁니다. 어떤 이벤트인데요. 회의나 또는 수업 같은 이런 이벤트, 행사에 가는 거를 우리가 참석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go to an event. 자, 그 다음에 audience, 청중, 관중, the group of people, 어떤 사람들의 무리인데요. 모여서, 모입니다. 왜 모여요? 자, 무언가를 보거나 또는 무언가를 듣기 위해 모이는 사람들의 집합. 바로 뭡니까? 관객이 되는 거죠. 사람들이야? 어떤 사람들입니까? Watch, listen to something. 무언가를 보거나 듣는 사람들입니다. 공연을 보러 간 사람들이 될 수도 있고. 자, breadwinner. 생계비를 버는 사람. 가장이란 뜻입니다. The person. 어떤 사람? Earn the money.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사람을 우리는 가장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사람인데 어떤 사람? 아, 여기까지 할까? 돈 버는 사람. 자, breathing. 호흡인데요. 활동이다, taking air into, 공기를 흡입합니다. 폐로, 그리고 다시 밖으로 내보내는 행위. 그래서 공기를 폐로, 그리고 다시 보내는, 호흡하는, 호흡, breathing 되겠습니다. 커뮤니티 하면 공동체, 지역사회, 자, 사람들의 집단인데 또 어떤, 똑같은 관심사, 종교, 인종, 기타 등등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무리입니다. 자, 이게 바로 공동체가 되겠죠. 사람들의 무리인데 관심사, 똑같은 관심사, 종교, 인종. Experience, 경험, something that happens, 당신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는 상황인데 당신이 개입하는 상황이야. 즉, 당신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 또는 당신이 관여하는 어떤 상황, 이런 것들을 우리는 경험이라고 하죠. 당신에게 일어나는 어떤 것. 여기까지만 가자. Form, 구성하다. To establish an organization. 조직을 자, 설립하고, 공동체를 설립하고, 정부를 설립하는 것. 즉 구성하다가 되겠습니다. 기관을 설립하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Heritage 하면 유산인데 유산. Art building tradition. 미술품이나 건물이나 전통이나 믿음입니다. 어떤 거? 사회가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어디에? 역사나 문화에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예술이나 건물이나 전통이나 믿음을 우리는 유산이라고 합니다. 문화유산 할 때, 그죠? 유산. 자, intangible. 무형의. not able to. 몸할 수가 없습니다. touch or measure. 자, 이거 터치하거나 또는 측정될 수가 없어요. 또 어렵습니다. 설명하기. 묘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형태가 없다. intangible. 만질 수 있으면 그냥 tangible, 만질 수 없으면 intangible. 이렇게 in이 들어갔기 때문에 반대가 됩니다. 그래서 요건 여기까지 하죠. 자, 측정 또는 터치할 수가 없다. laugh, 웃다. 자, make the noise with your voice that shows you, 자, think, show you think something is funny. 자, 어떤, 당신이 무언가가 웃기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목소리를 가지고 목소리로 자, 소리를 낸다. 즉, 웃는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자, 무언가가 재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목소리. 자, 크게 웃고, 이렇게 해줄게요.
발로 묶어버릴게요. 삽입된 걸로 봅시다. 당신이 생각하기에 무언가가 재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목소리로 소리를 낸다. 웃음입니다. 자, 그래서 소리 내는데 funny, 재밌어서, 그죠? 웃다. moment, 순간 때, a particular point in time, 자, 특정한 때, once, 언젠가, at some time in the past, 과거의 어느 시점, 언젠가,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once는 언젠가, 지금은 아닌 과거의 한때. open up, 마음을 터놓다. open up. to talk more about your personal feeling and experience. 당신의 개인적인 어떤 경험이나 감정에 대해서 자,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들이죠. 자,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의 감정이나 경험을. 이거 다 해, 그냥 다 합시다. 그래서 당신의 감정이나 경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오픈업 되겠고, promote, 홍보하다, advertise something, 무언가를 광고하는 거죠. 홍보하고 광고하는 거. realize, 깨닫다, 인식하다, to understand or become aware of something. 자, be aware of, 뭐뭐를 알다 라는 뜻이에요. 이게 뭐 무엇을 알다, 이 자체가. 그래서 이해하거나 알게 되는 거죠. 무언가를. 자, 이것도 suitable. 적합한, 적절한, right for a particular purpose, person, or situation. 특정한 목적이나 사람이나 또는 상황에 right, 적합하다라는 거죠. 특정한 목표, 사람, 상황에 적합하다, suitable. symbol, 상징. a person, an object, an event, etc. 자, 사람이나 어떤 뭐 사물이나 사건입니다. 어떤 거? represent, 나타내줍니다. a more general quality or situation. 보다 일반적인 자질이나 특징이나 상황을 표현해주는 사람, 사물 또는 사건. 이런 것들을 우리 뭐라고 한다? 상징이라고 하죠. 그래서, 자, 요거. represent, 나타낸다. 보다 일반적인 성질 또는 상황을 얘기해줍니다. 상징이 되겠습니다. tightly, very firmly or closely. 꽉! 단단히! 타이트하게! tightly! train, 훈련시키다! to teach someone to do particular job or activity. 누군가를 가르치는 거예요. to 뭐 하게끔 특정한 임무를 하게끔 또는 어떤 활동을 하게끔 가르치는 것을 우리 훈련시키다. 누군가를 훈련, 가르치다. wet suit, 잠수복입니다. 수트인데 made of rubber, 고무로 만들어졌어. 자, 그래서 사람들이 입는 거예요. 뭘 위해서? 뭐 같은 다이빙이나 서핑 같은 어떤 수상 스포츠를 위해서 사람들이 입는 고무로 만들어진 수트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둘 다 이런 수트를 꾸며주네요. 그죠? 여기까지. 그러면 옷이다, 수트다. 몸으로 만들어진 수트다. 자, 뭐? water sports를 위해서. 수상 스포츠를 위해서.